안녕하세요. DJ 랑카 랑카 브랑카 인사드립니다. 아, 이슬만 먹고 산다던 나의 봉숙이 이 오빠를 잘못 만나서 이슬이 적힌 소주만 먹고 있네요. 아,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했던가요? 그렇다면 남자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아픔을 견뎌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이 IMF의 거친 파도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의 남자들의 이 슬픔을 위로하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토크 더 트로트. 네, 오늘 이 시간은 말이죠.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지금 자리가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싱더트롯에서 노래를 부르시고 나서 저는 가시는 줄 알고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쓱 들어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 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조항조 씨께서 방금 그 조정민 씨하고 무대를 꾸며준 그 노래. 네네. 이게 이제 남자라는 이유로 하니까 대표곡. 그런데 이 노래가 사실은 97년도에 빵 떴던 그런 노래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97년도가 또 어떤 시기였느냐. 또 온 국민들이 정말 샴페인을 갖다 뻥 터뜨렸다가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러면서 막 갑자기 힘들게 됐던 바로 그 IMF. 그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노래라서 그래서 그 IMF 금융위기 이야기를 조항조 씨하고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모시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IMF 얘기가 나오면은 조항조 씨 얘기가 같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죠. 아. 네, 그때만 해도 제가 가요계 데뷔하기 전이었어요. 네네. 그럼에도 조항조 선배님의 인기는 대단했었으니까 아마 저는 이제 선배님의 입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말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사실 제가 IMF 덕을 본 수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미 그 전에 그룹 사운드 활동하면서 판도 냈고 또 개인적으로 뭐 음반도 냈고 했는데 가장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랑받았던 곡이 바로 그 IMF 시대에 나왔던 남자라는 이유라는 곡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에게는 뭐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하고요. 정말 노력한 대가가 그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은 그때 그 남자라는 이유로가 원래는 조항조 씨 곡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박우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3년 전에 먼저 발표를 했는데 네. 잘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리메이크를 하셨는데 사실 그 노래가 박우철 씨 이전에 이미 곡으로는 많은 분들이 건드렸던 노래들. 아, 그렇죠. 이게 어떤 노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곡은 임종수 작곡가 임종수 씨가 만들었는데 이제 가사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 나훈아 씨의 무시로라는 가사가 얹어진 곡이래요, 그게. 아~ 임종수 선생님 말씀은. 네.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이 멜로디에 예.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뭔가 안 되나요? 슬퍼도 슬퍼 말아요. 이 예. 멜로디였는데 아~ 예. 그 곡이 뭐 서른도 씨한테도 갔다, 최진실 씨한테도 갔다, 여러 가수한테 갔다가 마지막에 가사를 다시 만들어서 박우철 씨가 부른 게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곡이 된 거예요. 김순곤 씨가 가사를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가사가 바로 그 97년도 IMF 시대에 너무 맞아 떨어져서 남자들의 마음을 요즘 대변한 노래가 아닌가 해서 MBC 뉴스에 네. 제 음반 나온 게 소개가 됐어요. 오~ 뉴스에서 가수의 우와. 노래를 소개를 한다고요? 네. 요즘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IMF 시대에 네네네. 참 남자들의 그 많은 마음을 그리고 위로해주는 노래가 나왔다 해서 소개시켜준 노래가 바로 제 노래 다음에 또 뭐 다른 몇 곡을 네네. 소개해준 적이 있거든요. 뉴스에 딱 나오는 내 노래 그 소개하는 앵커의 모습을 보면서 느낌이 딱 어땠나요, 그때? 그땐, 아, 뭐 이런 일도 있구나. 엄청난 행운 같은 느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게 노래만 잘해서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어떤 운이 따를 수도 있는 거구나. 운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도 하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중년 남성들은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때 뭐 그 저는 오락실이라고 하는 노래를 더
많이 그 기억을 하는데. 한스밴드 노래? 예, 한스밴드. 아, 되게 그것도 보면 아빠가 네. 그 직장을 잃었는데 집에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척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아, 보락실에서 네. 시간을 보내다가 돌았는데 자기 자식하고 마주치는 거죠. 그런 아. 얘기를 갖다 다뤘던 노래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일자리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사라졌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뭐 포장마차에서 한 잔 기울이면서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토로하고 이러던 마음이 그 남자라는 이유라는 곡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서 당시 중년 남성들의 그야말로 애창곡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 노래의 일부분만 한번 불러주시면 어떨까. 너무 듣고 그, 싶어요. 그런 느낌들을 네. 살려서. 그 사실 무리한 요구거든요. 그렇죠. 아,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한번 해드려줬는데 여기서 무리한 요구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거는 이제 가수들이 물론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런 요구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빨리. 네, 뭐 무리한 요구임에도 해야 될 제 네. 임무니까. 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는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아니 근데 이거는 IMF의 어떤 실직한 가장 그 네. 내용도 되지만 뭐 다 대입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남자들이 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자라는 이유를 잘 못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보면은 개그맨들도 방송이 없을 때 힘들거든요. 그때 이 노래의 감정을 대입해보니까 딱 맞아요. 제 노래예요. 제가 힘들 때 들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가장이 되면 그걸 알아요. 가장이 되면 그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네네.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묻어놓게 되고 묻어놓는 게 막 쌓이고 네.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술 한 잔에 터지게 되고 그러면 네. 이제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닌가. 자 그러면 본격적인 우리 IMF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그 IMF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좀 사실 되게 그 시절에 피해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 이야기는 제가 방송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희 집이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48평짜리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집이 넘어가고 집에 그때 빨간 딱지가 막 붙었었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그 빨간 딱지 붙으면 막 그때 예. 여보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다들 막 자지러지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집에 딱 오니까 아 여동 그때 여동생도 옆에 있었는데 둘 다 교복 입고 앉아서 이거 뭐지? 그러면서 아 그때 되게 슬펐어요 진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이런 일이 닥쳐온 거예요. 그렇죠. 그 너무나 많은 집에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실제로 그 우리가 보통 속칭으로 집달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업하시는 분들을. 근데 집행관들 이분들도 너무 많은 곳에 나가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혹하게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수많은 스토리들 갖다가 이제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네. 그때 기억에 많이 이사 가셨어요. 망해서 이사 그러면서 안 좋게 이사 가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야 우리 그때 208동 얘기하면은 친구들에서 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재수 없는 동네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유년 시절에 그 행복해야 될 시절이 네. 가정이 풍박산 나면서 이렇게 떠나갔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지금 집들이 그때 순식간에 밀려나와요. 다 뭐 네. 갚아야 될 돈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뭐 어음 부도를 막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집을 막 내놔요. 근데 집값이 막 떨어지는 거죠. 그쵸. 너무 많은 집들이 네. 나오니까 그리고 또 뭐 대기업에서 구조조정하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또 그 뭐 그 주거 문제가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금융 이자는 갑자기 올라가서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엄청난 악순환이 되면서 그야말로 서민 경제가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살이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그건 아니었지만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또 그 시기에 노래를 많은 사랑을
받으셔서 어쩌면 좀 아이러니하게 그러셨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영화에 보면은 국가 부동의 날이라고 네.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우리 국민들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잘못을 해서 IMF가 많은 사람이 힘들어졌는데 그 나라의 잘못이 탄생 시킨 스타가 아닌가. 그래서 근데 좀 아이러니해요. 예, 네, 그러네요. 진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버시고. 정말 저는 수혜자죠. 예. 감사드려야 되고 잊지 못할 일들이죠. 원래 미 8군 저는 보컬 밴드를 밴드 네. 생활을 오래 했죠. 거의 사실 장르는 이제 트로트는 아니었는데 제가 음악 전공은 이제 거의 보컬 밴드 네. 보컬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죠. 지금도 그룹 밴드 생활하는 팀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미국으로는 왜 가셨던 거예요? 그 뭐 제가 이제 더 이상 힘드니까 예. 이제 가족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내가 좋아해서 했던 음악 예. 뭐 이 노래를 뭐 인기인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좋아서 했던 음악 예. 생활을 이제 접어야 되죠. 이쯤에서는 이제 그만 접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냐. 예. 그동안은 사실 너무 가족들한테 미안했죠. 아. 되지도 않은 생활고에 뭐 내가 좋다고 음악 생활을 계속 해왔으니까. 그러면은 IMF가 없었다면은 남자라는 이유가 안 떴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항조 선생님은 미국에서 그냥 지금으로 보면 미국의 어떤 그 노래 잘 부르는 한인 슈퍼 아저씨가 돼 있었을 때 그지 알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닐 거예요. 네, 아, 저는 어차피 음악에 잠시 접어서 가 있는데 할 게 음악밖에 없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의 몸의 모든 것이 익혀지고 기억하는 게 음악인데 아. 제가 이거를 띄워버리고 다른 걸 내 몸으로 집어넣기에는 그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쩌면 IMF 때 국민들의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안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때 조항조 선배님한테 직접 고마움을 전한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노래 한 곡이 어쩌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는 네. 책임감이 더 강하게 느껴졌던 게 어느 한 부인이 아기를 얻고 무대 뒤로 오셨어요. 대기실로 와서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 사연을 들어보니까 네네. 정말 힘들어서 이제 남편과 헤어져야 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노래방에서 남자라는 노래를 부른 그 울면서 부른 모습 보고 아, 지금도 조금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남편을 너무 다시 봤다. 아, 이혼을 할 마음까지 갔다가 위기까지 왔다가 그 남편이 남자라는 이유로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네.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러니까 그때 IMF 때 진짜 이혼을 많이 했어요. 아. 어쩔 수 없이 그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또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겨놓고 나중에 찾으러 오겠다 그러다가 못 찾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항조 씨의 노래가 깨질 수 있는 그 가정 하나를 다시 이제 든든하게 지켜준 그런 노래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노래는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노래를 안 되는 거예요. 아.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빠른 노래 잘하거든요. 그럼요. 아니 정말 잘 그런 노래를 들으면 가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가슴에 꽂히지 않는. 네, 그렇죠. 제가 이미 남자라는 이유로라는 노래를 불렀고 네. 이미 모든 분들이 저보고 신사라는 수식어를 붙여주는데 아, 저도 왜 남들처럼 빠른 노래 부르고 싶지 않고 막 무대에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이미 그게 굳혀져 보니까 네. 다른 노래를 못 받겠는 거예요. 좀 조금 가사가 조금 뭐 가볍고. 남자라는 이유보다 좀 가볍거나 뭐 퇴색 변색이 변질이 된 노래들은 네. 부르기가 뭐한 거예요. 저도 부르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거는 이렇게 다른 가정까지도 화해를 시키는 이 노래를 아내는 어떻게 그러니까요. 들었을까요? 네,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은 이제 미국에 있었죠.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저는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항상 있죠. 뭐 그만두고 미국에 갈 수 없고 그러니까 늘 전화로 뭐 이야기하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실 관심이 없어요.
노래에 대한 관심이 약해요. 얼핏 제가 또 아까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마트를 갔는데 사람들이 우리 조항조 씨를 알아보니까 창피해가지고 좀 이렇게 피해 있었다라고. 도망갔어요. 아니요라고 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친구 부부를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둘이서 그냥 저 마트에 들어가서 우리 시식 코너에 가서 왜 시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를 어떻게 알아봤어요. 그때 와가지고 조항규 씨 맞죠? 사인 좀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놀려가지고 어머 아니에요 그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나를 아는 분들은 어 조항규 와이프가 아니라 애인이야 뭐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저기 맞는데 제가 지금 집사람 때문에 잠깐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와서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당신 왜 그렇게 행동을 해? 주변 사람들이 보면 마치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니 제 와이프도 결혼하기 전에 이제 뭐 그때 지방 경남 창원에서 나 지인들하고 나 이제 결혼한다. 누구랑 결혼해? 야, 연예인하고 결혼. 연예인? 연예인 누구? 블랑카래. 빵꾸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남편이 블랑카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그 전혀 관계없는 얘기야. 아니, 근데 그 당시 진짜 블랑카 굉장했어요. 저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블랑카 흉내까지 냈다가 어느 예능 프로를 하나 잡아줬는데 블랑카 흉내 내다가 완전히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정말요? 편집됐었어요. 악연이네요. 블랑카. 이 기회에 게스트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메인 MC예요. 철규 씨 예전에 그 블랑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좀 맨날 해요. 재연할 수. 맨날 해요? 예. 아니. 굉장히 그 무례한 부탁. 무례한 부탁이면 누구라고 제가 합니다. 사장님 나빠요. 뭡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 그대로. 아무튼 우리 IMF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그 본료로 돌아가야 좀 될 것 같아요. IMF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때 정부가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대신 국민들은 진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한 마음 한 뜻을 모았잖아요. 그게 금목이 운동. 맞아요. 저도 그때 반지를 내놨습니다. 진짜로 이게 좀 내놓은 이유는 뭐 물론 나라를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그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져가지고 커플링이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있자니 슬프고 그때 커플링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팔자니 뭔가 좀 TV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금목이 막 이러니까 애국심이 또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은행에 그때 아마 갖다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순금 순금 그때 18K였어요. 18K는 순금은 아니죠. 그럼 몇 K? 24K가 순금이고요. 20 이상부터 순금 아니에요? 99%가 순금 아니에요? 그럼 저 가짜금 산 겁니까 지금? 가짜금은 아니죠. 가짜금도 아니고. 아 진짜금 가짜금 경기가 아니 근데 그때 그런 해프닝이 많았어요. 금목이 한다 해서 금 내력을 갔는데 다시 들고 돌아오시면서 화내신 분들 많아요. 이거 결국 도금이래. 결혼기념일날 남편이 순금이라고 사줬는데 이거를 정말 감사히 가지고 있다가 애국심에 갖다 줬다가 남편하고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근데 그때 당시에 한 5개월여 만에 무려 그 351만여 명이 금목에 참여를 했고요. 227톤의 금을 갖다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가 금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던 양보다도 더 뭐 많았다. 뭐 이렇게 뭐 20배가 넘어 이상 뭐 20배 뭐 나왔다 이게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솔직히 이 금목이 운동은 좀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처를 또 안겼어요. 왜냐면 그 금을 가지고 중간에 관리라는 데서 횡령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나 믿을 만한 그런 어떤 공공기관들이 우리한테 그때 부재했었다는 것을 역으로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돼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못한 건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탁 그렇죠. 털어가지고 특히 애들 돌반지까지 빼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은 참 뜨거웠지만 그렇지만 적절하게 또 다시 우리의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는 그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다만 국민들의 그런 의지가 오히려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저는 생각이 나는 게
그 당시 그 영화 타이타닉이 수입해서 들어왔는데 맞아요. 인기가 네.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때 뭔 얘기를 우리 학생들끼리 했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금모으기를 한 게 우리가 입장 가서 타이타닉을 보면은 그게 전부 금모으기가 말짱 도로목이 될 정도로 외화가 다 빠져나간다.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애국심이 딱 불타잖아요. 시장 가가지고 타이타닉 불법 비디오 복제품. 전 진짜 그거 봤어요. 네. 아니 처음에는 당했어. 그런 학생들 많았어요. 네. 정말 그런 학생들 많았어요. 그쵸? 그때는 외화가 밖으로 나가는 거에 굉장히 민감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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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그런 방법을 많이 쓰셨고. 네. 오 대단하시네요. 그때는 불법 비디오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애국심이었죠. 예, 네. 그랬어요. 네. 안 받아줍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네. 저는 그 수혜자라고 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으네요. 그때 저는 너무 바삐. 이 노래를 부르러 다녔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그 조항조 씨는 우리 영웅이었어요 사실은. 그럼요. 그때 많은 아빠들이 그 조항조 씨 때문에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스타들이 필요했어요. 실제로 조항조 씨도 그럼요. 그랬지만 박찬호 어땠습니까? 메이저리그로에서 그냥 맞아요. 그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3개 네. 스트라이크로 잡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몸집도 얼마나 큰 그냥 네. 거인 같은 사람들이 그냥 꼼짝 못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시원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 저기 그 골퍼 박세리 씨도 그랬고 큰 희망을 줬죠. 네. 그 두 분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스타였냐면은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전국이 그 당시에 나이트에 제일 잘 나가는 주임들 이름이 전부 다 박찬호 박세리. 진짜. 아, 맞아요, 맞아요. 자, 모르면 그냥, 저 누구 찾아왔어요? 모르면은 박찬호요. 박세리 형은 있었어. 100% 있었어요. 아, 어디든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나는 분명히 이렇게, 박세리 선수가 양말을 벗고 볼 때 양말이 하얗고, 뭔가 이거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나이트클럽으로 간다. 아니,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뭐 나이트클럽이고 안 부르는 곳이 없잖아요. 없어. 예. 네. 업소에서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네, 네, 네. 가보면 뭐 명찰이 거의 박세리가 안 빠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이제 조항조는 없냐 그랬더니. 조항조 씨는 요즘에도 보는 거 있으신 것 같은데요, 조항조 씨는? 아니, 아, 있을걸요? 예, 있어요. 네. 없어요. 뭐 그렇게, 뭐 그렇지 않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요. 저는 제가 남자라는 이유를 부르면서 네. 이제 아 속으로만 얘기를 한 거죠. 네. 나 자신한테 너는 이제 난세의 영웅이야. 네가 다니면서 많은 분들한테 많은 남자분들한테 힘든 분들한테 힘을 줘라. 저 혼자 스스로. 맞아요. 혼자 스스로.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울 화장실에서 거울 보면서 실제로 얘기하면 진짜 멋있는데. 네. 항조 넌 네. 난세의 영웅이야. 넌 난세의 영웅이야. 정말 이런 시국에 남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 넌 얼마나 행복한 남자냐. 열심히 해. 조항주 씨 같은 경우는 그때 수혜자라고 하지만 대중문학의 전반은 굉장히 참 지옥 같았어요. 왜요? 일단 코미디 프로들 폐지되고요. 그리고 밝으면 안 되니까. 예, 가요 순위 프로그램 폐지되고요. 흥겨운 노래 그러니까 다 못 나오고 그랬어요. 흥겨운 노래들 네. 한다고 뭐라고 하고 또 그때 애꿎은 또 만화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줄줄이 뭐 문제가 되고 그랬었던 시기라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한번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 굉장히 큰 홍역을 치렀고, 근데 그 홍역에 대중문화들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죽였어. 그렇게 죽이면서,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면은, 뭐,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이걸. 흥이 있어야. 왜 네, 흥이 있어야 극복하는데.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든든하게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던 조항조 씨가 참 지금, 새삼스럽게도 고마운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어쩌면요. 그 국민들이 뭔가 금모으기 하고 뭔가 하나로 마음을 모을 수 있게끔 네. 처음에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줬던 이렇게 큰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저도 후배 가수로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음악 그리고 희망을 주는 네, 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힘들 때 희망을 줬던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희망을 주고 국민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어준 그런 노래 계속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인생은 사실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모든 건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쁜 것도 내가 만들 수 있고 슬픈 것도 내 스스로가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없이 우리는 늘 항상 작은 것이지만 희망과 꿈으로 쉽고 흔한 이야기지만 네네네. 그게 정말 실제로 저는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토크 더 트로트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힘든 시기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우리 조항조 선생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토크 더 트로트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